자, 1학년도 수트 과학 2번 지문, 이거 뭐라고 하죠? 뭐, 꽃을 피우는 지문이라고 할까요? 꽃 지문? 광주기성 지문? 뭐, 아무튼 식물의 개화? 뭐, 뭐든 상관없겠죠? 이 지문 별로 안 어려운 지문이에요. 쉬운 지문이에요. 왜 쉬운 지문인지 같이 보면서 판단을 해봅시다. 자, 일단, 초반부 보고 풀수 있는 문제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반부 보고 전부 다 모든 근거가 다 나온다는 게 아니라 초반부 보고 나서 문제 풀이에 들어갈 수 있는 문제가 두 개가 일단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 1문단을 봐줘야겠죠. 1문단 뭘까요? 개나리, 코스모스, 어쩌고저쩌고 식물은 일정한 계절에 꽃을 피운다. 이것은 계절이 가지고 있는 환경적 요소를 식물이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다면은 식물이 환경 조건을 감지해서 꽃을 피우는 원리는 뭘까요? 식물이 개화하는 데는 광주기성, 온도, 꽃 기관이 결정되는 메커니즘 등이 작용하게 된다. 하나, 둘, 셋이죠. 지금 여기 위에다가 1, 2, 3 쓰세요. 1, 2, 3 쓰세요. 그리고 여기 광주기성 동그라미 치고 1번 쓰시고요. 쭉 내려가가지고, 여기에 2번 쓰시고요. 쭉 내려가가지고, 여기에 3번 쓰세요. 지금 얘가 좀 꼬아놨어요. 원래 2문단에 광주기성, 3문단에 온도, 4문단에 꽃기관 나오는 게 정석인데, 그렇게 하면 너무 쉬울까봐 섞어놨어요. 이렇게. 일단 이거 파악해주시고, 읽어봅시다. 자, 광주기성은,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에 1번 치시고요. 자, 광주기성은 뭘까요? 식물이 개화에 필요한 1년 동안 밤낮의 길이 변화. 광주기, 빛의 주기, 낮이 얼마고, 낮이 얼마나 지속되고, 밤은 얼마나 지속되는지, 그런 주기. 이 주기를 감지하는 것을 말한대요. 식물이 광주기성을 갖는 것은 피토크로뮴이라는 색소 단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기억 가볼게요. 피토크로뮴은 PR형과 PFR형으로 나뉜다 그랬죠? 그냥 쓱 읽어보세요. 여기까지 읽어보세요. 여기까지 그냥 쓱 읽고 나서 뒷부분에 PR, PFR이 한 번이라도 나오나 보세요. 한 번도 안 나오죠? 그렇다면은 이 문제는 이 2문단 보고 푸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사실 확인 문제보다 더 빨리 풀수 있는 게이두 개를 동시에 들어가 주는데 얘를 먼저 풀어주면은 조금 더 읽으면서 이해를 하고 나서 사실 확인 문제를 들어갈 수 있겠죠? 얘를 확실히 2문단에서 풀수 있으니까 얘를 풀어볼까요? 식물이 광주기를 감지하는데 이용되는 단백질. 피토크로뮴은 식물이 광주기성을 갖는 이유예요. 피토크로뮴이라는 단백질은 식물이 광주기성을 갖는 이유인데, 이 피토크로뮴, 그리고 광주기성은 뭘까? 광주기를 감지하는 것이 바로 광주기성이죠. 광주기를 감지하는 것이 광주기성이다. 그렇다면은 식물이 광주기를 감지할 수 있는, 식물이 광주기를 감지하는 이유는 피토크로뮴이 있기 때문이다죠. 동그라미. 자, 뭐 쉬우니까, 이 문제는 쉬우니까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PR형과 PFR형이 흡수하는 빛의 파장은 각기 다르다. PR형은 뭐죠? 낮. 명기에 적색광을 흡수하게 되면 PFR형으로 활성화되고, 활성화된 PFR형이 빛이 없는 밤 암기에 원적색광을 흡수한다. 둘다 빛의 파장이 다르죠? 자, 그리고 빛의 파장을 흡수하는 종류에 따라 PR형, PFR형 두 가지로 나뉜다. 이 부분만 보고도 이번 동그라미 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 3번. PR형은 안정화된 상태이다. 그리고 PFR형은 활성화된 상태이고, 그리고 PR형은 안정화된 상태이다. 4번. PR형은 낮의 길이가 짧아질수록 그 양이 줄어든다. PR형이 뭐죠? PR형이 뭐죠? PR형은 낮에 적색광을 흡수하게 되면 PFR형으로 활성화되는데,
이 적색광을 흡수할 낮이 줄어들면은 PFR형으로 활성화되는 PR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활성화가 덜 되겠죠? 그러면 낮의 길이가 짧아질수록 PR형의 양은 많아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PFR형은 밤의 길이가 짧아질수록 PR형으로 안정화되는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남아있는 PFR형이 늘어나겠죠. 밤의 길이가 짧아질수록. 오케이? 자, 됐고. 이제 이 2문단은 4번 문제 풀면서 자연스럽게 본 거예요. 1문단, 2문단 봤는데 그럼 뭐 해주라 그랬죠? 사실 확인 문제 들어가라 그랬죠. 근데 토끼풀 여기 안 나왔어요. 생식, 생장 안 나왔어요. 식물이 꽃을 피우는데 필요한 임계암기 안 나왔죠. 겨울 밀은 광주기 온도를 연기하는 방법으로 봄과 가을, 그러면 겨울밀 안 나왔죠? 그리고 꽃기관 정체성 결정 유전자 안 나왔어요. 1문단, 2문단이 안 나와서 그렇다면 1문단, 2문단은 그냥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라는 거예요. 나가 봅시다. 자, 식물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적절한 길이로 지속되는 암기를 필요로 하는데, 이때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암기를 임계암기라고 한다. 암기, 그리고 임계라는 단어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암기라는 단어는 이 한자로 준 만큼 여기에서 줘요, 줘. 암기는 빛이 없는 밤이에요. 그쵸? 암기는 빛이 없는 밤이고, 단절되지 않고 지속되는 밤의 길이죠. 어찌됐건, 암기는 밤입니다. 빛이 없는 밤이에요. 빛이 없는 밤인데, 이 암기, 그리고 임계, 요거, 무협지 많이 본 학생들이 있나? 무협지 많이 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암기, 막, 어? 암기왕, 암왕,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이 암자를 씁니다. 그리고 이 암기 다른 뜻도 있죠. 그건 기록할 기로 바뀌어가지고, 머릿속에 외우다라는 게 있는데, 이 암이라는 거 자체가 머릿속에 기억하다, 그리고 어둡다, 그리고 은밀하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은밀한 기구 하면은 던져가지고 표창 같은 암기고, 그리고 어두운, 여기 나온 어두운 기간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밤이죠. 그리고 기록할 기, 머릿속에 조용히 기록하다라는 것은 그게 암기, 머릿속에 외우는 게 암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는데 여기에서는 적절한 길이로 지속되는 암기, 어두운 기간이라는 뜻으로 쓰인 겁니다. 그리고 임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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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계치라는 게 뭘까요? 어떠한 기준, 한계, 어떠한 한계를 넘기 위한 기준선 같은 건데, 막 그런 거예요. 더 이상 나를 자극하지 마라. 내 분노가 임계치를 넘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런 거, 이런 중2병 같은 대사. 딱 느낌이 오죠? 어떤 한계치예요. 그래서 식물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적절한 길이로 지속되는 암기, 꽃을 피우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지속되는 밤의 시간, 최소한으로 밤이 지속되는 시간을 바로 임계암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여기까지 이해했죠? 자, 임계암기는 종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하루에 12시간 정도이다. 이렇게 쭉 읽어보세요. 자, 식물은 중간에 단절되지 않고 지속되는 밤의 길이가 임계, 중간에 단절되지 않고 지속되는 밤의 길이가 임계암기보다 짧을 때 꽃을 피우는 전자인 개나리와 장미와 같이 봄이나 여름에 꽃을 피우는 장일 식물이 있어요. 지금 뛰어넘는 거 이해되죠? 그리고 반대로 지속되는 밤의 길이가 임계암기보다 길 때, 밤이 훨씬 길때 꽃을 피우는 후자인 국화나 코스모스와 같이 가을에 꽃을 피우는 식물들인 단일 식물이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앞에서 두개 나눠줬고, 그 다음 문장에서도 두 개를 나눠줬어요. A, B가 있다. A는 C고 B는 D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장일 식물, 단일 식물 봤죠? 장일 식물, 단일 식물 봤어요. 여기까지 이해했으면은 문제를 슬쩍 훑어봤으면은 얘가 있다는 거를 파악하고 문제를 바로 풀어주면 좋긴 한데, 그게 아니라 그냥 쭉 읽고 이해한 후에 문제를 풀어주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살짝살짝 읽고 이게 핵심 단어구나라고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읽어줘가지고 풀었는데, 그게 어려우면 쭉 읽으면서 이해하면서 문제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풀면 됩니다. 자, 그래서
2번을 풀어주는데, 일단 이거는 신기하게 넘어가져 버렸네. 그치? 뒤에 있겠죠. 자,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적절한 것은? 자, 이게 뭐죠? 이게 임계암기라는 건데, 임계암기라는 건데, 임계암기보다 B가 더 길어요. A가 더 짧아요. 이 둘만 일단 구분을 해보세요. 임계 밤의 길이가 그러니까 끊기지 않고 지속되는 밤의 길이가 임계 암기보다 짧을 때 꽃을 피우는 전자는 뭐죠? 개나리와 장미와 같은 장일식물이다라고 하고 있죠. 그쵸? 자, 그리고 B는 지속되는 밤의 길이가 임계암기보다 길때 꽃을 피우는 후자인데 얘는 국화나 코스모스 같은 단일 식물이다 라고 하고 있죠. 단일 식물은 B, 장일 식물은 A인데 그러면은 C만 확인을 해주면 되겠네요. C는 뭘까요? C는 여기에는 밝잖아요. 여기도 밝잖아요. 근데 뭐예요? 중간에 단절되지 않고 지속되는 밤의 길이가가 전제인 거예요. 중간에 단절이 된다면은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얘는 뭐예요? 짧은 애죠? 긴 애가 아니라 짧은 애죠? 얘는 그러면은 장일식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2번이랑 4번을 먼저 풀게 됐어요. 2번이랑 4번을 먼저 풀게 됐고, 쭉 읽어볼까요, 이제? 자, 그래서 지금 광주기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암기만으로는, 그런데 체크해 주시고요, 세모로. 암기만으로는 밤낮의 길이가 비슷한 봄하고 가을을 구별할 수는 없대. 그래서 식물은 그걸 구별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식으로 적응을 해왔대요. 그 하나는 광주기와 온도를 연계시키는 건데, 가령 겨울 밀과 같은 종들은 일정한 저온 기간을 겪기 전에는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건 간에 광주기와 온도를 연계해가지고 봄과 가을을 구분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저온 기간을 겪기 전에는 조건이 충족돼도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가을에는 피지 않는 거죠. 왜냐면은 그 전은 고온 기간이니까, 여름이니까. 그쵸? 그래서 겨울이 지나고 겨울이 쭉 가을, 겨울 쭉 추워진 이후에 겨울하고 봄 사이에 미리 살살살 난다는 거죠. 뭐 아닌가? 뭐 아무튼 간에. 이건 맞는 말이네요. 자, 토끼풀은 어딨죠? 1번 봅시다. 토끼풀과 같은 종들은 점점 그또 하나는 암기의 변화를 감지하는 것인데 쪽이네요. 토끼풀과 같은 종은 점점 짧아지는 암기를 감지할 때, 암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밤이죠. 밤이 점점 짧아지는 건 어떤 거죠? 겨울에서 봄으로 갈 때죠. 겨울에서 봄, 여름으로 지나갈 때예요. 토끼풀은 봄에 암기 변화를 감지할 때 꽃을 피울까요? 그러면은 당연히 피우겠죠. 점점 짧아지는 암기를 감지할 때 꽃을 피우겠죠. 겨울, 봄, 여름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밤이 점점 짧아질 테니까. 그쵸? 이건 그 추론하라는 거예요. 2번. 생식 생장은 꽃기관이 형성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생식 생장이 어딨죠? 생식 생장이 여기 있어요. 생식 생장. 생식 생장만 그냥 봅시다. 자, 이와 같은 여기 지금 읽은 거죠? 읽은 거예요. 이와 같이 광주기와 온도는 영양 생장을 하던 식물이 꽃을 피우는 생식 생장으로 전환이라 그랬어요. 꽃을 피우느니 똑같은 말이 뭐죠? 개화입니다. 개화, 피우다, 꽃을 피우다. 개화는 꽃을 피우는 이것이 바로 생식 생장인데 개화는 꽃 분열 조직에서 꽃 기관이 만들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기관이 형성되면서 맞죠? 그리고 3번. 식물이 꽃을 피우는데 필요한 임계, 암기는 계절에 따라 달라질까요? 우리가 앞에 읽어본 바에 따르면, 임계암기는 종에 따라 다르지만, 그리고 이 이외에 다른, 그러니까 식물의 임계암기가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계절에 따라 꽃을 피우는 종류가 다른데, 이 다른 종류의 식물들이 각각 임계암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임계암기가 다른 식물들이 각각 다른 계절에 어떤 원리에 의해서 꽃을 피운다는 거죠. 임계암기가 계절에 따라 다른다는 말은 아니죠. 그래서 3번이 답이네요. 자, 5번. 꽃 기관 정체성 결정 유전자는 애기장 때의 돌연변이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나요? 애기장 때가 어딨죠? 근데 여기 유전자가 없잖아. 애기장 때를 대상으로 애기장 여기 있네요. 알아냈다. 밝혀졌네요. 자, 이렇게 1, 2, 4번까지 다 풀었습니다. 자, 살짝 일시정지하고 나머지 두 개 붙여볼게요. 근데 붙을라나? 자, 그래서 3번을 풀어보면은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원예 농가가 계절에 따라 꽃을 재배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실 이거는 우리가 꽃이 많이 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바뀌면서 각양각색의 꽃이 피는 그런 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 본능적으로 직감을 하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봄에는 개나리가 피고 국화는 가을에 피고 그런 것들을 본능적으로 직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쉬운 거예요. 자, 이걸 봅시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원예 농가가 계절에 따라 꽃을 재배하는 방법을 가장 적절한 것은, 어떤 원예 농가에서는 실내 온도 조절 시설, 빛 조절 시설을 갖춘 비닐하우스에서 가을에 파종하여 이듬해 4, 5월에 꽃이 피는 품종인 튤립을 사계절 내내 재배하고 있다. 튤립이 개화하는 데 필요한 광주기성과 온도를 조절하여, 이건 어떤 기준이죠? 튤립이 개화하는 데 필요한 광주기성과 온도는 4, 5월이 기준인 거죠? 4, 5월이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4, 5월 기준을, 이건 뭐죠? 늦봄 정도잖아요. 얘네를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니까 늦봄이 아니라 그냥 봄이라고 규정을 해둡시다. 그러니까 튤립은 꽃을 봄에 피워요. 그런데 비닐하우스에서 여름, 가을, 겨울에도 튤립이 꽃을 피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거예요. 보기를 보지 말고 그냥 봅시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밤낮의 길이가 비슷한 봄과 가을이죠. 봄이랑 가을 온도는 그러면은 비슷할까요? 비슷하지 않을까요? 온도도 당연히 비슷하겠죠. 그쵸? 여기 뭐 있나요? 근데 굳이 여기 근거가 안 나와 있어도 밤낮의 길이가 비슷하다면 당연히 온도도 비슷할 거예요. 밤낮의 길이가 기온이랑 연관이 되니까. 그리고 그냥 우리는 알고 있죠. 봄이랑 가을이 날씨가 비슷하다는 걸. 요즘에는 봄이건 가을이건 전부 다 여름화 돼가지고 전부 다 덥긴 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딱딱 나눠가지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애들 선지 보고 맞추는 것보다 스스로 생각해주는 게 훨씬 더 실력에 도움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봐봐, 봄이니까 튤립은 봄에 펴요. 봄에 맞춰주기 위해서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광주기와 온도죠. 온도, 그리고 광주기죠. 광주기. 온도부터 합시다. 온도 먼저 나와 있으니까. 온도, 그리고 광주기가 뭐죠?
광주기가 뭐죠? 광주기가 뭐죠? 빛이 나는 주기죠. 빛이 나는 기간이죠. 빛이 나는 시간.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봄 기준에 맞추어 주려면은 여름이 봄보다 더워요? 여름이 봄보다 덥죠. 그러면 온도를 낮춰줘야겠네요, 여름에는. 그리고 광주기, 여름이 봄보다 밤이 짧나요? 짧죠. 그럼 광주기도 줄여줘야겠네요. 가을은 뭐죠? 모르겠어요. 가을은 뭐죠? 모르겠어요. 비슷한 것 같아요. 겨울은 뭐죠? 겨울은 뭐죠? 온도를 당연히 봄처럼 높여줘야죠. 그리고 겨울은 뭐죠? 광주기. 빛을 더 많이 줘야죠. 그러면은 여름에 내리거나 겨울에 둘다 올려주는 애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애는 겨울에 올리고 올리는 애밖에 없습니다. 답은 5번이에요. 얘가 왜 아닌지, 1, 2, 3, 4번이 왜 아닌지는 지금 제가 표 그림에서 전부 다 설명을 했어요. 자, 이거 쓱다 지우고 나머지 마지막 문제 봅시다. 마지막 문제 매우 쉬워요. 그냥 그림에 어려워 보이게 나왔는데, 어려워 보이게 나왔는데, 안 어려워요, 하나도. 자, 봅시다. 자, 요거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일단 유전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 읽어보면은 A는 꽃받침 어쩌고저쩌고, B는 어쩌고저쩌고, C는 어쩌고저쩌고라고 하는데, 이 세부적인 설명은 전부 다 그림의 설명이에요. 그리고 그림에 이 설명이 전부 다 나와 있어요. 보시면은 꽃받침, 꽃잎, 수술, 암술 있고, A 유전자, A 플러스 B 유전자, B 플러스 C 유전자, C 유전자 활성이니까, 여기에서 A를 바탕으로 할 때, B 정상적으로라면은, 꽃받침, 꽃잎, 수술, 암술, 꽃받침, 꽃잎, 암술, 수술, 전부 다 있어야 되는데, 비유전자가 빠졌대요. 비유전자가 결여됐어요. 비유전자가 결여됐고요. 비유전자가 결여됐어요. 그러면은, 비유전자가 결여됐으면 뭐가 빠져야 될까요? 수술하고 꽃잎이 빠져야 합니다. 비가 겹치는 곳이 여기에서 여기까지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비유전자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얘네는 A 플러스 B, BC 둘다 활성화되어 나오니까, 그렇다면은, 암술과 꽃받침만 남은 애를 찾으시면 돼요. 암술은 이렇게 생겼, 꽃받침은 이렇게 생겼죠. 이 허여멀건한 놈들이 있는 거는 없애주시면 되는 겁니다. 허여멀건한 거, 허여멀건한 거, 허여멀건한 거. 이래서 이렇게 됐는데 얘는 꽃받침이 없죠. 꽃받침이 있고 암술이 있는 애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암술은 A 꽃받침 암술은 C 유전자만 활성화됐을 때도 암술은 생기는 애고요. 그리고 꽃받침은 A 유전자만 활성화되면 생기는 애니까 B만 없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